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4년 전전 세계를 지진 공포에 시달리게 했던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십니까?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참담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일본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끔찍한 재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지구촌 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빈발하는 전 세계 지진의 실태와 또 원인에 대해서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죠. 부상자와 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선 그 현지 시각으로 25일 정오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규모 7.8의 강진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인근 휴양지 포카라 동쪽 68km 지점인 람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카트만두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빔센타워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고요. 또 도로는 갈라진 채 도동강이 났습니다. 게다가 공원은 수많은 부상자들로 인해 거대한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이 강진이 덮친 카트만두가 인구 250만 명이 밀집된 도시인데다 아직 건물더미에 깔린 실종자가 많아서 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팔에서는 지난 34년 이 카트만두 동부를 강타한 규모 8.0 이상의 최악의 강진으로 만명 넘게 숨진 데 이어서 88년에도 동부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으로 720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규모로만 따졌을 때 이번 지진은 81년 만에 찾아온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네, 강진이 일어난 네팔 지역이 지진 빈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 환태평양 지진대와 함께 2대 이 강진 다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히말라야 산맥은요, 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형성이 됐는데요. 이두 판의 비중이 같아서 판과 판이 서로 밀면서 가운데 부분이 위로 솟아올라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한 겁니다. 네. 이판 경계에는요, 오랜 시간 충돌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많은 단층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단층대의 에너지가 쌓이면 결국 깨지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 30여 년간 네팔과 인도 북부 등 대륙판 충돌대에서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세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 히말라야 지역이 일본과 칠레, 그리고 미국 서부 등을 잇는 불의고리, 즉 환태평양 지진대와 함께 지구촌 2대 지진 다발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난 20일에 일어난 지진이었는데요. 이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수도 타이페이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요. 또 여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 같은 시각 일본 오키나와 현 남쪽에 요나고 디지마 현에서도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높이 1m 정도의 해일이 일부 연안에 도달해서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에 대해서 우려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돌고래 폐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바라키현 해안에서 발생한 돌고래 160마리의 집단 폐사가 지진의 전조다 이렇게 예견했는데요.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과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 앞서서 발생했던 이 돌고래 폐사 사건과 닮았다면서 강진 가능성을 우려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번 지진도 또 다른 강진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밖에도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지진 다발 지역, 이 환태평양 지진대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는요, 콜롬비아 동북부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또 멕시코 중부 지역에서도 규모 5.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 발생 지역 모두 태평양과 대륙 경계를 따라 분포해 있는데요. 바로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이 브레고리는 알래스카에서 미국 서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일본, 그리고 러시아 북동부까지 연결되는데요. 이곳은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과 북미판 등 다른 대륙판의 아래로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판이 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부딪히고 또 마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이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브레고리에서는요, 2004년 이후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50년 주기로 반복되는 초강진 시기로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진뿐만 아니라 지금 화산 폭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지진대, 즉 이 브레고리에 위치한 칠레 남부의 네. 칼부코 화산에서 지금 40여 년 만에 대규모 분출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화산 폭발 전에 특별한 전조 현상이 없어서 더 혼란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 칠레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산 반경 20km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휴교령과 함께 화산지대로 통하는 도로도 차단이 됐는데요. 또 해발 2000m 칼부코 화산 폭발로 얼음이 녹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인근에 있는 이 블랑코 강이 범람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칠레는 태평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산 폭발과 지진, 또 쓰나미가 빈번한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이쯤에서 지진으로부터는 좀 안전한지가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판과 판의 경계에 있는 환태평양의 지진과 달리 이 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큰 규모의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좀 최근에 있었던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규모가 꽤 컸습니다. 지진의 규모 5.1이었는데요. 규모 5.2였던 78년 속리산 지진과 또 2004년 울진에서 일어난 지진에 이어서 국내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지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 4월 연평도에서는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틀 후인 15일에는 울산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땅속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80년대 16차례에서 2000년대 45차례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에서도 150년에서 200년 주기로 규모 7.0의 큰 강진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네. 더 이상 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보다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네. 미리 재난에도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